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4월 24일 기사네요. 현금 1억 주면 애 낳으시겠습니까? 권익위 설문에 찬반 와글와글이라는 기사입니다. 오죽이나 애를 안 낳으면 이런 저기 기사가 나왔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찬반 양론을 펴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24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따르면 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출산 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17일부터 26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8,600명 이상의 인원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설문에는 출산 양육 지원금 1억 원 지원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되는지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영그룹 출산 지원금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 원을 최대 두 번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출산 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지원금 1억 원에서는 뭐 세금 내지 마라 이거죠. 참 좋은 정책이네요. 권익위 측은 2006년부터 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한 추세고 그 세상에 2006년부터 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를 뿌렸는데 차라리 이렇게 줘버린 게 낫겠어요. 뭐 그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출산 지원금 받아서 애를 낳은 그 산모나 그 아이를 무료로 이렇게 타가시설에서 무료로 봐주는 시스템까지 한다면 정말 많이 낫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모가 다시 재취업할 경우에 이런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조치를 취한다면 이거 출산 지원 1억 원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육아해 주는 것까지 또 그 어머니가 출산 후에 다시 직장을 다시 취업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된다면은 이건 아주 성공적인 정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보고 소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뭐 그 남쪽 전남 쪽에서도 어느 군에서 내가 지금 기억이 못하는데 어느 군에서 그 출산 그 지원금을 주고 많이 이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그 지역에 아이들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전국에 뭐 1인가 2인가 했대요. 출산율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서 출산한 가정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혜택을 주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이랬더니 아이들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이 이렇게 저게 인구 감소에서부터 출산율이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보았어요. 이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즉시 효과가 나는 거라고 봅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또 그것을 맡겨놓고 어디 직장을 다닐래도 맡을 저기 육아 시설이 없어서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었는데 만약에 육아 시설이 없다면 뭐 도우미라도 불러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정부가 뭐 1억 원만 주고 말 게 아니라 그 맡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애 낳고 나서 다시 직장에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네요. 이제 애도 안 남으면서 뭐 저기 뭐
그 가임 여성이나 찬반론이나 해야지 그냥 그 애달 나이도 넘었거나 그런 사람들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소용없죠. 애 낳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거에 호응을 해야지. 찬성하는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다. 또 출산 때 1억을 주는 것이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것보다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25만 원 이재명이가 뭐 온 국민 25만 원씩 주라 했는데 그럴 바에 그 돈 1억씩 해서 애 낳는 저기 산모나 아이한테 주는 게 훨씬 낫죠. 그 출산율 감소를 이걸 그 다시 이게 그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돈만 준다 애 낳겠느냐, 돌볼 사람이 없는데 애만 낳으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돈보다 애를 낳고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애 낳고 나서 애 없고 회사 가겠어요? 그리고 또 애 때문에 자기 직장을 또 그만둬야 되는 그런 가정 경제에도 얼음이 오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권익위는 다소 소관 부처의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이건 줘야 될 것 같네요. 1억씩 다 주면은 애들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애를 낳은 그 1억 받은 또 부모의 자식까지 돌봐주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애만 낳아서 증감 뭐예요. 잘못 키워서 죽거나 또 다치거나 해서 장애인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엄마가 애 낳고 이제 직장에 가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하고 망설이는 가임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드는 비용과 시간과 직장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1억 원을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비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에서는 출산 비용 1억 원과 낳은 후에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까지 무료로 보장하는 파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죠. 뭐 출산하고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여성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출산한 그 산모에게 그 1억을 준다는 거 참 좋은 방안이네요. 쌍수를 두고 환영합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4월 24일자 기사. 현금 1억 주면 내 낳으시겠습니까? 권익위 설문에 찬반 와글와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